2023년 개묘년. 네. 원숭이띠. 원숭이띠. 스무 살의 갑진생들. 이제 갑 그 사회에 나온 초년생이잖아요. 이 분들은 작년에 뭔가 이렇게 내가 2022년에 해왔던 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해예요. 혹은 내가 지금 올해부터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해다 라고 하니까 열정만 가지시고, 아직은 이제 갓 스무 살이니까 열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열정만 가지시고 뭐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, 32살의 임신생, 이 분들은 오히려 욕심을 부리지 마시래.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시면 오히려 이익을 따르려다가 내가 손해로 가는 길로 빠진다라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일에 있어서 그냥 그것만 집중을 하시고 잘 가시면 큰 탈이 없겠다. 욕심 부리지 마시래요. 44살의 경신생. 그동안에 진행했던 일들이라든가 해결이 안 됐던 일들이 오히려 이게 터질 일이 있고 잘 될 일이 있대요. 아, 자꾸 오늘 이렇게 말이 꼬여.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또 한편으로 방심을 하게 되셔. 근데 그 방심을 하시게 되시면 남한테 뺏긴대요. 자꾸 내 것을 누구한테 뺏기고. 그러니까 방심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초를 더 탄탄하게, 뭔가 허물어질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메꿔가는 시기를 가지시게 되시면 올 한 해가 나쁘다라는 소리는 나오진 않으실 거고, 56세의 무신생, 이 분들은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. 마음의 방황이든 내 삶의 방황이든 내가 갈 길을 많이 잃으셨대. 근데 오히려 내년 되면 좋아질까? 라고 해서 기대가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기대를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거야. 내가 자꾸 주변을 돌봐라, 주변을 살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, 아직까지도 언행이라던가 내가 행동거지를 좀 조심을 하셔야 아무 탈이 없겠지.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시지 못하시면 6월달에 또 나한테 큰 구설이 되고 나한테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는 화제성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겪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, 올해도 그냥 작년과 똑같이 그냥 언행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, 그냥 내 자신을 누가 나를 사랑해주기보다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을 해주면서 다독여가면서 가는 해가 돼야 아픔이 없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68세 병신생, 조금 지친 마음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인들한테 자꾸 하게 될 거예요. 그냥 아, 나 너무 그동안 힘들었어, 아, 나 그동안 너무 애썼어, 이런 것들을 티내 마시래요. 오히려 그거를 티를 내면서 위로 받으려다가 그 위로를 못 받고 질타를 오히려 받으실 일이 있대요. 그러니까 요번에 삼재를 사람들과 언행과 그 행동 거지에 있어서 그 원숭이띠들은 전반적으로 다 조심을 해야 내가 구설 시비가 안 끌고 근심이 안 생기실 것 같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